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야베스가 드린 두 가지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두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매년 몇천만 원, 몇억씩 오르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고 전셋집 구하기도 힘든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좀 더 큰 평수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지요.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도 절실합니다. 원래 한이 많은 민족이죠. 지금 방역에 성공했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직업과 미래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맨 첫 구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귀중하다라는 단어는 존귀하다, 영예롭다, 존경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야베스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고 아파트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심이 없이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모두 다 존귀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후하고 너그럽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존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굶을 때 자신의 곳간을 열어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옛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라면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구조 조정을 해야 하지만 함께 일하던 식구들을 거리로 내몰 수 없어서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는 사업가라면 존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야베스가 바로 이런 존귀한 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단어의 뜻은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수고하며 낳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난산을 하였나 봅니다. 아니면 산후 우울증에 걸렸는지도 모르지요.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김기쁨, 이기쁨은 있어도 김슬픔, 이슬픔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낳을 때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어렸을 적 어려움을 많이 겪은 듯 싶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의 어렸을 적 삶이 많은 환난 가운데 근심 걱정 가득한 삶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속에 태어나 근심 가운데 자라면서 어렸을 적부터 기도하였습니다. 이 고통과 근심을 면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그는 부자가 되었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부자,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생의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존경받는 너그러운 부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야베스의 기도를 드림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베스와 같은 존경받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너그럽게 나눔으로써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